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그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팻을 선물해드립니다. 자 여러분, 제가 또 간만에 밖으로 나왔는데요. 아 왜 갑자기 나왔냐. 오늘 포켓몬 과자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야 내가 사실 지난번에 원래 포켓몬 빵도 내가 준비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. 사실 대량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 배송이 늦어져가지고 아예 환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. 한 2주 3주 됐는데도 생각 안 해가지고 어쩔 수 환불을 때렸는데,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배달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. 제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. 자 포켓몬 과자 이번 TFC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, 아 과연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? 아 근데 좀 뭔가 좀 좋은 포켓몬 안 나오냐? 아이씨. 봄 이벤트 챌린지. 이거는 럭키, 얘 뭐야? 피카츄. 하나는 니드런 여자애 같고. 얘 뭐지? 얘 진짜 모르겠네. 이브인가? 아, 잡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. 오, 이브다! 야, 딱 나왔네. 오! 야, 머리 꽃단 거 봐. 아, 난 이벤트 포켓몬이요. 이거 말하는 거야? 알았어. 아니, 그리트가 또 왔는데? 이상하네. 오케이, 아무튼 또 넘쳤고요. 자 아무튼 이제 저는 자 포켓몬 과자를 사러 지하철로 타러 가겠습니다. 자 see you later. 자 여러분, 그래서 거의 도착한 것 같은데, 이번에 그 포켓몬 과자가 그 롯데마트하고 토이저러스에서만 판매된다 그런 식의 그 영상을 봐가지고 제가 아 그래서 보게 됐는데, 아, 지금이 9시 반이거든요. 오전 9시 반. 근데 이게 10시에 오픈하는데 뭐 딱히 줄을 선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혹시 과자가 이번에 나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꽤 있다 보니까. 아니 혹시 오늘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오늘 입고 안 되면 여러분 짱인데? 어? 아니 이게 나름 큰 건데. 아이씨. A few moments later. 아니야 그래서 진짜 야 억울하다 억울해요. 아니 그 10시에 딱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했는데, 아니 딱 그 당일날인데 과자가 안 들어왔대요. 아니 나 분명히 로또마트에서 판다고 해가지고 해왔는데,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지금 그 디그다의 딸기 카스타드하고 이렇게 돌아올 로켓단 초콜릿은 구했는데요. 야 이거 나 지금 사실 포켓몬빵 처음 먹는 거거든. 아 물론 나 어렸을 때 팔던 포켓몬빵 먹어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, 자 이런 식으로 처음 먹으러 온 거란 말이야. 어? 아 그래가지고 얘네 좀 약간 설레는 마음이 앞서는 것 같고. 그리고 짜잔! 사실은 과자도 구했다는 거! 야호! 근데 여러분 그 과자는 안 판다는 거 꿀 아니에요. 자 근데 아니 오늘 기준으로 오전에 이게 딱 그 온라인 판매를 해가지고, 와 사니까 이렇게 당일 배송 온 거 있죠. 헐 감사합니다. 역시 한국 택배 짱. 아 그래가지고 자 제가 지금 사온 과자가 두 종류인데, 자 일단은 여기는 피카츄의 진한 초코별 하고, 그리고 꼬부기의 초코칩 콕콕 다섯 개 사왔는데요. 아 이거 말고도 파이리 과자 하나 더 있더라고. 근데 그거는 내가 딱 살라고 하니까 품절됐어. 야 역시 파이리가 인기 많던데?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보고 그 여기 있는 뭐냐 우리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띠뿌실. 자 띠뿌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아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? 아 역시 우리 과자보다는 나 빵 한번 먹고 싶어. 빵. 뭐부터 먹을까요? 디그다의 딸기 카스타드 빵. 돌아온 로켓단 초코론. 아 역시 또 초코 과자 먼저 먹는 게 궁금하니까. 왜냐면은 아 우리 또 지금 다 과자 산 게 다 초코 맛이란 말이지. 그니까 안 물리게 하려면은 먼저 초코롤을 먼저 먹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중간에 딸기로 카스토로 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. 자 이렇게 초코롤을 뺐는데요. 일단은 띠푸실은 저기 들어가 있어. 숨어있어 너무 궁금하니까. 와우 여기 안 좀 볼까? 와 진짜 초코롤 케이크 같아. 한입 먹어볼까? 이 맛은 무슨 말이냐면, 아, 나 어릴 적에 이 추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맛? 아이씨, 라떼는, 아이. 라떼는 이런 거 하나 구하기 힘들어가지고. 자, 다음은 여기 있는 디그다의 딸기 카스터드 빵 한번 먹어보려는데, 이거는 사실 좀 맛이 예측되는 그런 맛이랄까요? 오,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, 겉면에 딸기하고 이렇게 커스터드 크림 이렇게 발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야,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류의 빵. 자,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건 스티커거든요? 오 아리구가 오! 나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은데? 아 누군지 실루엣이 보이긴 한데, 자 일단 넘어와봅시다.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우 맛있다. 근데 막 엄청 특별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뭐냐 이런 거 사실 저는 편의점에서 빵 같은 거 주로 사먹는단 말이에요. 편의점에 비슷하게 생긴 빵도 있을 텐데 그 정도 맛?
그러니까 뭔가 약간 딸기잼 잘 발려져 있고 크림이 약간 꼬독꼬독하게 발려져 있는 그런 맛있는 맛? 아 그냥 약간 좀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맛인 거지. 아 내가 슈퍼 가니까 아니 이건 생각보다 안 팔려있더라고. 아니 왜지? 그니까 고스빵 다른 것들은 재고가 다 없는데 얘만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. 난 좀 이해가 안 들어. 이거 나 이거 되게 맛있는 빵이 없어. 나는 개인적으로 요새 나는 고스빵보다 약간 좀 이런 시작인데 이게 좀 더 크기도 하고 너무 커서 그런가 사람들.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자 오늘의 메인이죠. 과자 한번 먹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아 사실 둘 다 초코라가지고 맛이 막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야. 생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리고 무슨 맛이 예상되는 것만 어디서 보니까 과자의 모양들? 이 초코치 어디서 본 것 같고 이 벌가사리맛 초코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뭐부터 먹을까? 역시 금호 포켓몬 피카츄 과자부터 먹어보도록 할까요? 가봅시다.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까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에 스티커가 이렇게 있다는 거. 나 먼저 안봐 먼저 솔직히 말할게요. 솔직히 본 것 같긴 한데 야 좀 좋은 게 나온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단 말이세요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 이거 내 포카가 꾸려서 그런가 별로 좀 안 이뻐 보이지. 아니 근데 아니야 별로 안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도 지금 보니까 내용물이 뭐라 해야 되지 좀 되게 검섭섭하다고 해야 되나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 하나 꺼내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야 과자 너무 작아서 추출 안 맞추지 어떡해. 아무튼 그런 맛입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야, 아니 뭐야 리얼티가 없어. 아니 야 그 과자 좀 먹어본 친구들은 예상되는 맛이 있을 거야. 딱 진짜 예상한 그대로만 이렇게 생긴 과자 비슷한 맛의 과자 있거든요. 그거랑 전혀 빛나지 않은 그런 맛. 아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. 자 그럼 마지막으로 꼬부기 초코칩은 이렇게 생겼는데요. 오 야 꼬부기 초코칩은 확실히 해자라는 생각이 든다. 아니 여러분 이게 과자가 생각보다 싸잖아요. 이게 하나당 2,200원씩 하는데 근데 초코과자 요새 그 좀 약간 1,000몇백원 하는 것들도 안에 내용물 별로 안 들어있단 말이야. 근데 그거 가만있을 때 이거 2,200원에 이 정도 양이면은 양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. 자 그래서 초코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 흔한 초코칩 중 하나예요. 근데 흔한 진짜 흔한 초코칩도 하나예요.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없고요. 그냥 그 나는 초코칩 알잖아. 초코칩 비싸게 생긴 것들 난 그거 마셨는데 아니 뭐라 리뷰할 게 없어. 아니 야, 뭔가 좀 맛이 다르면은 내가 뭐 굳이 표현하려 했는데 아니 너무 그냥 그 우리가 아는 그 과자의 맛이 나와가지고. 야, 근데 뭐 여러분 사실 이 포켓몬 이 과자들 그 맛을 기대하고 사는 경우가 아닐 거 아니에요. 다 뭐 여기 내용을 보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. 자 한번 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엔 진짜 안 볼 거야. 진짜 안 볼까요. 자 물어보십시오. 그래 뭐 과자는 뭐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 과자봉 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띠부시를 준비했는데요. 자 일단 그 띠부시 까기 앞서가지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빵 띠부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과자 띠부시거든요. 보니까 과자 띠부시는 총 50개의 띠부시 있다고 해요. 그러면은 빵이랑 생긴 것부터 다른 건가? 그거부터 좀 궁금합니다. 나무라가지고 아 뭐부터 갈까? 과자보단 역시 이 빵이 좀 흔한 편이니까 빵부터 까봐야겠죠? 가보도록 합시다. 자 빵이 띠부시 하는데 하나는 짜잔. 아 뭐야 뭐 마인맨이야 장난치냐 어? 아이씨 아 좋아. 다음은 짜잔. 아 예상되는 대로 어니부기였습니다. 어니부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실루엣에서 밥으로 가지고 좀 긴겼다. 나는 얘가 어니부기인 것조차 완전 알아버렸어. 아이씨 반갑다 야. 자 그럼 이 띠부시 오 야 보자마자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. 자, 다 갔습니다. 아, 자, 여기 있는 것들,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아까 그, 뭐냐, 주피선도 보셨듯이, 조금 약간 생긴 게, 얘네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자, 일단은, 얘네를 여기다 두고,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너. 너는 누구? 짜잔. 오! 143번 포켓몬, 잠만보 얻었습니다. 야,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, 그 배경이 약간 좀 칠해져 있는 게, 그, 기존에 있는 띠푸시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드네, 확실히. 그치? 자, 이렇습니다. 다음! 짠! 아, 우리가 봤던 주피선생님입니다. 어? 야! 설마 이거 볼을 기준으로, 그, 가치의 등을 매긴 그런 거 아니겠지? 어? 슈퍼볼 주피선더, 하이퍼볼 잠만보. 야, 그럼 상대적으로 잠만보가 귀하다는 그런 의미였네? 그치? 일단은 좀 추측인데 안 보도록 할게요. 짜잔! 아, 페르시온이 오는데, 페르시온이 하이퍼볼입니다. 왜 페르시온이 하이퍼볼이지? 아 이거 내가 그 가정한 그게 좀 어긋난 것 같은데. 아 이렇게 그렇게 귀한 포켓몬 아닌 것 같은데요. 아 근데 페르시온이 사실 로켓단 그 비주기의 버전 하나잖아. 아 그런 거에서 좀 더 약간 높은 평가를 받았을지도.
자, 다음. 다음은 또 돌아왔습니다. 오! 야, 이건 각각의 배경이 기존에 있는 포켓몬이랑 좀 되게 잘 어울리게 그 배치를 해놨네. 색배열을. 그치? 자, 그래서 또도가스도 하이퍼볼이고, 야, 이렇게 보니까 주피썬더만 좀 약간 튀는데? 슈퍼볼? 너 왜 혼자 슈퍼볼이냐? 주피썬더야? 다음은, 아! 디조문 했는데! 아, 야! 나 사실 이거 아까 실루엣 살짝 봤을 때 나 이거 설마 파이오 말거든? 와, 파이오? 아, 뭐 손 소리? 피존입니다. 아, 진짜 개반데? 어? 자, 그래서 피존은 슈퍼볼입니다. 아, 슈퍼볼 쌉인정. 다음! 자, 파덕, 파덕. 고라파덕. 아, 고라파덕은 그냥 일반 포켓몬볼이고요. 야, 그러면 나 진짜 운 좋은 거야? 하이퍼볼 3개 나온 거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자, 이걸 기준으로 가치가 매겨질지 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. 다음은, 와! 아! 중보! 아! 개 싸베바! 아! 아니, 근데 야, 50종 생각하면은 중보 하나 정도 나올만한 거 같기도 하고. 다음은, 자, 시스테이 리더스입니다! 오! 시스테이 귀엽게 생겼다. 근데 포켓몬볼이에요. 까비. 다음은, 아! 장난 아니야? 왕눈에? 어? 아, 누가 이런 걸 가져! 야, 이 왕눈에 그거 아니야. 이 포켓몬스터에서도. 아니, 아무리 그 뭐냐, 비전 머신 때문에 파우터가 필요하더라도 왕눈에는 거른다. 어? 아, 그럼 지금 물타입 포켓몬 아닙니까? 아니, 이런 게 나온다고, 저한테? 그래도 색은 이쁘면. 마지막! 짠짜라잔, 짠짠짠짠짜라잔! 오, 야, 이거 뭔가, 이거. 촉감이, 뭔가 전설의 기운이 느껴지네. 막을 와, 아니, 진짜, 아니, 그렇게 많이 깠는데. 아니, 미쳐. 아, 그렇게 안, 이렇게 안 뜨는 거였어?